네, 다음 소식입니다. 터키 경찰이 실종된 언론인을 찾으려고 총영사관에 이어 영사관저도 수색했습니다. 미국과 터키 신문은 사우디 왕실이 배후라는 증거를 쏟아내고 있지만 미국은 사우디 왕실을 두둔하는 분위기입니다. 송지욱 기자입니다. 어둠이 내린 터키 이스탄불의 사우디 영사관저. 창문 너머로 수사관들이 바쁘게 움직입니다. 영사관저는 실종된 사우디 언론인 카슈크지가 피살됐거나 시신이 유기된 곳으로 의심됩니다. 터키 경찰은 총 영사관에 이어 곧바로 관저도 수색하려 했지만 사우디 측의 요청으로 하루 연기됐습니다. 사우디 조사단은 먼저 관저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집니다. 터키 신문 예니샤 파크는 카슈크지 살해 당시 오디오를 확인했다면서 총 영사관에서 손가락이 절단되는 고문을 당한 후 살해됐고 머리가 잘렸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총영사관 수색 직전에 출국한 사우디 총영사의 목소리도 녹음에 담겨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뉴욕타임스와 워싱턴포스트는 15인 암살주 일부가 왕실 근위대 소속이며 왕세자 해외 방문에도 동행한 왕실의 측근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우디 왕실을 감쌌습니다. If you look at Saudi Arabia, they're an ally and they're a tremendous purchaser. Of not only military equipment, but other things.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미국이 터키에 부과했던 제재 조치를 곧 해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송지욱입니다.